한번 다르게 살아보는 게 어때요? 저한테 처음으로 말 걸었을 때처럼. 내 하루는 완벽히 계획되어 있다. 내가 정한 규칙 안에서 변수 없이 인생을 즐기는 중. 넷플릭스로 최신 트렌드 다 섭렵하고 혼술도 제대로. 편의점 말고 와인앤 치즈. 자기관리도 놓치지 않고 친구들도 많은 인싸 중에 인싸이지만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는 쉽지 않다. 이번 작사는 이 글맛도 있고 기교도 있는데 이 뭐 그거 진심이 안 느껴진달까? 아이 왜 이게 설레고 막 두근두근하고 아이 그 사랑 왜?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게 와 없어요. 아 도대체 사랑은 뭐고 설렘은 뭐야? 몰라. 이럴 때 내가 정한 규칙 하나. 나만의 아지트에 방문할 것. 당연히 이곳에도 내 자리는 정해져 있지. 창가 옆 기둥 뒤 나만의 공간. 어? 여기 내 자리인데? 결국 딴 자리에 앉아서 집중도 못하고 내일을 기약했지. 몰라. 근데 다음 날도 심지어 다다음 날도 다음 날엔 처음으로 내 루틴을 깨봤어.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사장님, 저들 먹던 거야? 뭐예요? 이거 제 건데요? 그거 제 거예요. 이거 제 거예요? 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이거 민트초코 자바칩 프라푸치노에 자바칩 추가 생크림 저지방. 지우씨! 지우씨 거 이거야 이거! 저걸 또 입을 댔어 저걸. 아유 씨. 아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자리도. 네?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아, 근데 요 며칠 계속 여기 계셨죠? 네.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제 자리거든. 혹시 작업 거시는 건가요? 에? 아니요? 아니에요 그런 거. 그런 거 같은데. 어떻게 첫 말을 꺼냈는지 기억도 아니에요. 안 나게 횡설수설했지만 암튼 말을 걸었지. 내 루틴한 일상에 한 발짝 먼저 다가와 있는 게 신기하다고 얘기했어. 근데 계속 마주치는 거야. 운명 우연 하나도 안 믿는데. 또 보네요. 우연히 3, 4일 내내 마주쳤다니까? 네, 그러셨어요. 이게 웬일이냐? 남자한테 관심도 없다면서? 아, 그런 거 아니야. 아, 좀 들어봐, 기집애야. 아, 너 요즘에 언니가 가사 쓰느라 좀 고생한 거 알지? 사랑이란 감정은 뭘까요? 저는 사랑이란 감정이 꼭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아요. 그냥 일상 안에 누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? 누군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. 뭐야! 그 남자 완전 유치하네! 나한테 막 오지랖 부리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응? 야! 너 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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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그만 먹어! 아 그만 먹어! 아, 돼지 지가 사지도 않으면서! 응. 나 너 집에 가! 얼른! 아 빨리 가! 아 그만해! 오지 마 너 이제! 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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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! 응? 뭐지? 내일 또 만날 수 있겠지 뭐.
한번 다르게 살아봐요. 저한테 처음으로 말 걸었을 때처럼. 그랬던 당신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라? 뭐 우연이란 게 이런 거지. 자, 그간 영감 좀 얻었으니 다시 사랑과 설렘이나 파헤쳐볼까? 근데 그때부터였어. 설렘, 사랑, 이젠 한 글자도 써지지가 않았어. 뭔가 놓친 것 같아. 이제 설레임이 뭔지 알겠어?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겠어? 혼자인 일상과 함께인 일상, 그게 뭐가 다른지. 꿈이었어. 잘 잤어? 뭘 기대한 거야, 나? 일상 안에 누군가 자연스럽게, 그리고 신기하게도,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글이 써지더라? 기가 막힌다. 응? 내 가사만 보고 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참. 세상, 하늘이 참 파랗더라. 평소에 흔하게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지? 또 보네요. 아, 저도 여기 사는데. 저 편의점에서 뭐 좀 샀는데 같이 드실래요? 네, 그래요. 아, 근데 혹시 이름이... 서강준이요. 그럼 혹시 취미는... 사진이요. 아, 저도 사진 좋아하는데.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? 아니요, 한 개도 모르겠어요. 이제야 알아보려고요. 네, 그래요. 민트 초코 자바칩 프라푸치노에 자바칩 추가. 아, 그리고 생크림은 저지방으로. 아시죠? 오케이. 그만. 내가 내 안의 사랑을 깨우다. 사랑한다면 덴티스트.